전남의 어느 섬마을 천방일 씨와 조영인 부부는 20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갑니다. 아내 병원 때문인데요. 9년 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70세의 고령으로 매번 서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처음에는 버스나 KTX를 타고 다녔는데 아내가 너무 이제 피로에 지쳐서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들이 차로 실어 가고 또 실어 오고 그럽니다.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인데 부모로서 참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 느끼죠. 서울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큰일 날 뻔한 적도 많습니다. 거리가 어디입니까? 얼마입니까? 그러니까 거리 땀에 이 사람이 오고 가면서 시달리고 고생하는 거 그것이 더 문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그것이 문제죠.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에 사는 강세웅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. 세웅 씨는 천안에서 산업안전기사로 일하던 중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치료는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. 치료를 받고 귀향한 강세웅 씨. 그는 고향 순천의 의료 현실을 보고 놀랐다는데요. 순천 뭐 여수 광양 이쪽에서 되게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. 만약에 제가 여기 순천에서 다쳤으면 어떻게 됐을까? 뭐 이런 아찔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사고 이후에 제가 정말 진지하게 경기도나 서울로 이사를 갈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. 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의료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도권에 올라가게 돼요. 영임 씨와 세웅 씨 같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남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해 약 80만 명. 의료비로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. 전라남도는 그 아시다시피 의과대학도 없고 또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상급 종합병원도 없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이동해가지고 의료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누구나 다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런 어떤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 소외된 지역에서 높은 의료 질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.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. 이제는 의료 서비스도 균형이 필요합니다.